황혼 육아 때문에 엄마와 새언니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늦둥이라 오빠와 새언니와 나이차도 제법 많이 나고 쌍둥이 조카들도 초등학생입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 가난한 집에서 가진 고생하며 사셨어요. 공장 식당 어린이집 조리사 요양사까지 힘들 일만 해오시다가 아빠 사업이 잘 풀리면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하도 고생하며 사셔서 그런지 엄마의 인생 목표가 남은 인생 건강하게 즐기며 재미있게 살자 입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단 한 번도 엄마와 갈등이 없었고 조카가 초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일박한 적도 한 번도 없으며 주방에서 요리나 식사 설거지 한 적도 없습니다. 간단한 다과 설거지는 한 적이 있지만요. 명절에는 항상 여행을 다녔고 생신, 어버이날 등등도 외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아들, 며느리한테 바라지도 않고 말 그대로 노터치입니다. 첫 갈등은 새언니가 임신한 이후입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딩크였고 새언니 직업은 2차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애초에 울 부모님은 손주들 돌봐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딩크 결정도 존중해줬어요. 좀 살다가 계획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울 부모님께 육아휴직 후 손주 육아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봐주는 건 하겠지만 도맡아서는 못해준다고 거절했고요. 사돈어르신 두 분은 일을 하시는 데다 집도 멀어서 못 봐주신다고 했대요.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 고부 갈등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엄마도 웬만하면 좀 봐주고 져주는데 황혼 육아는 처음부터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걸로 오빠네 부부싸움도 좀 했고 몇 번 더 부탁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지나고 결국 새언니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막상 새언니가 일을 그만두자 울 부모님이 마음이 좀 약해지셔서 육아를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됐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오빠 부부 남은 대출금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지만 4-5천 예상합니다. 그리고 조카들 초등 가기 전까지 매달 100씩 입금해주셨고요. 참고로 오빠 수입으로도 충분히 살 수는 있습니다. 오빠가 아빠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요. 어린이날이나 연말, 조카 생일, 크리스마스 등등에는 아예 아빠 카드를 오빠와 새언니한테 줬어요. 가서 애들 옷이랑 장난감 사서 오라고요. 조카들이 초일이 되자 새언니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취직 준비했습니다. 사돈어르신도 일을 그만두시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셨고요. 조카들은 우리 부모님과 사돈어르신이 돌아가면서 보기로 하고 새언니는 2차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언니가 육아로 인해 10년 가까운 시간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 취직한 병원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선배로 대접하는 게 힘든가 봅니다. 선배 대접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겠는데 몇몇 좀 못된 어린 선배들이 이유 없이 갈구거나 험담하는 걸 못 참아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다른 2차 병원에 취직했는데 결국 여기서도 같은 이유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우리 부모님에게 특히 엄마에게 날아오네요. 엄마가 애들을 안 봐줘서 그렇다. 애들 봐줬으면 공백기 없이 계속 일했을 거다. 자기 동기들은 전부 수간호사다. 이렇게 화살을 계속 날리는 겁니다. 엄마도 화가 나서 몇 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애 봐준다 한 적 있냐? 왜 안 낳는다 했을 때도 아무 말 안 했다. 내가 낳으라고 했냐? 시부모가 손주 봐주는 게 의무냐? 너희 부부가 결정한 일을 왜 나에게 뭐라 하느냐? 결국 오빠와 새언니까지 부부싸움까지 했고 오빠가 새언니 편을 안 들고 엄마 편을 들면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오빠는 양육권까지 다 들고 올 거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돈으로나마 도와준다고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저야 제 3자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계속 짜증이 납니다. 수년 동안 부모님이 입금해주고 애들 거 사라고 카드 주고 둘이 데이트 비용까지 주고 새언니 일 그만두고 나서는 오빠 급여도 많이 올려줬고 부모님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땐 갈등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짜증이 나요. 이혼을 안 좋아하는 부모님도 말리지도 않으시고요. 이혼 이야기는 결혼 이후 처음 나온 거고 먼저 꺼낸 건 새언니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